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특보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해안가를 따라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안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역은 풍랑특보 내려졌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될 전망이라는 건데요. 안전을 위해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상활동은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포항을 제외한 해역은 파고 1m를 넘기겠습니다. 특히 군산과 제주도는 2m가 넘는 높은 물결이 일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람도 대체로 강하게 불겠네요. 거친 해왕을 보이는 곳 위주로 CCTV 보겠습니다. 군산 조이관측소입니다. 화면도 바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흰 거품이 생길 정도로 물결의 움직임이 큰데요. 파고 2.3m가 되겠습니다. 부산 조이관측소입니다. 부산도 물결이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1.2m가량 되겠고요. 바람은 초속 12m로 전 해역을 통틀어 가장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산 해물 CCTV 보시죠. 평온한 하늘과 상반되게 바다는 거칠겠습니다. 물결 1.4m로 높은 편이 되겠고 바람은 초속 7m 세기가 되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군산에서는 하루에 고조와 저조가 각각 두 번씩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시간대 살펴보시면 4시 50분에 264cm로 저조가, 11시 25분에는 약 500cm로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은 오후 1시 55분경 0.9노트의 세기로 최강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이는 하루 중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후 물살은 점점 느려져 오후 6시경을 기점으로 가장 약해집니다. 다음 최강유속은 오후 8시 55분경으로 0.7노트 세기의 유속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